선수들 사이로 보이는 한 사람. 송동열 전 감독 아닌가요? 그렇네요. 일명 무등산 폭격기였죠. 연속 8회 탈삼진 경기는 아직도 회자되는 명장면으로 프로야구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2017년과 18년에는 국가대표 야구팀의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KBO 40주년 레전드 40인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죠. 여름 날씨에 지쳤을 유소년팀과 독립구단의 훈련을 돕기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퀵은 좋은데 다리를 조금만 적게 들어. 힘을 빼고 던졌을 때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볼이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쭉 캐치하려 내밀어 봐. 상체를 세고 뒤에 있고. 그렇지. 아, 직접 시범까지 보이며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동열 전 감독. 그러니까 힘을 한 곳에 모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히프를 캐치하려 조금만 이렇게만 좀 내밀을 거. 1대1 개인 레슨 후에 확실히 훨씬 나아진 모습인데요. 이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뿌듯해지는 순간이죠. 제가 계속 요즘 고민하면서 계속 바꾸려고 했던 걸 바로 선동열 감독께서 짚어주셔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힘으로 던지는 느낌이 강했는데 감독님께 레슨 받으니까 좀 더 밸런스적으로 편하게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무더운 날씨에도 식지 않는 열정에 어느새 옷은 땀으로 흥건해진 모습입니다. 독립리그에 있는 이런 선수들하고 또 유소년에 있는 선수들하고 이렇게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사인회가 열렸는데요. 이 훈련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이 끝없는 사인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 고생한다. 선동열 감독님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하고픈 당부의 말이 있다는데 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아마 체력적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뛰던 시절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 때 먹는 거를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 열심히 훈련을 했다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손동열 감독이 준비한 선물, 이 선수들을 위한 특식인데요. 과연 어떤 메뉴를 준비했을까요? 바로 기력 회복이 좋은 한우입니다. 이 손동열 전 감독도 선수 시절 꼭 챙겨 먹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한우. 역시 한 입 가득 넣어야 제맛이죠. 아, 맛있겠네요. 저는 경기 전도 그렇고요. 경기 후에도 이 한우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와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본격적으로 기력 보충 시작. 이 고기가 정신없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덩달아 선수들의 손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이 불판위는 고기로 쉼없이 채워집니다. 육즙을 가득 품은 한우가 잘 익었다 싶을 때 한 점 그대로 들어서 먹어주니 이 선수들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피어납니다. 방금까지 훈련하고 온 거 맞나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고기하면 상추쌈도 빠질 수가 없죠. 야무지게 먹어야지. 무궁무궁하네요. 아, 정말 잘 먹는데요. 확실히 힘이 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형들도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고기까지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또 비싼 소고기도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선수로 이렇게 되게 지금 자라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맛있게 먹고 있지만은 선수들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제가 더 배부른 것 같습니다. 무더위를 잊게 해준 프로야구 전설과의 만남. 이 덕분에 체력도 추억도 가득 충전 완료입니다.